웃음을 아트의 경지에 올렸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굉장히 경쾌한 로맨틱 코미디 관리와 감자탕 해보는 시작하겠습니다. 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 좋고요, 안 그래요? 이봐! 니네 내가 누군지 알아? 직무학은 작은 감자탕 식당으로 시작을 해서 글로벌 외식 기업으로 성장한 돈돈 F&B의 차남입니다. 저 아버지 아들 무학이에요. 직무학! 손해보는 장사 저 절대 안 합니다. 상무의 어떤 전형적인 멋있음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 얼마로 책정할 건데? 진짜 내지 18만 원. 똥 싸고 있네 진짜. 무지하고 차를 말이야 꼭 그렇게 영어를 쓰더라. 있어 보이려고. 무식하고 무학한 그런 친구인데. 영어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알아. 그냥 나온 말이야. 엄청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와! 오마마미야 콜롬비아 사람비야. 네? 달리는 명문가의 무남 동료이고요. 기품이 있고 품위도 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No books, no papers, no iPad, just sleep. This is so unfair. 제지오 키키마시타라 코렐라크 구다사이 아피아피아 백미슈진의 토나리. 달리의 매력은 특이한 듯 사차원인 듯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달리만의 리액션이 있는 거죠. 바보 멍충이 솔대가리 그만 하고 일어나죠. 아는 욕도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 장태진 역은요, 재력과 인품과 덕망과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받는 인물이고요. 달리와의 어떤 마음을 키워가기 위해 다시 돌아온.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오늘은 일행이 있어서 곤란해. 달리 다시 찾을 겁니다. 5년 전에 제가 아닙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건데 진 선생님은 정말 아니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나 농담 안 했는데? 진중하고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나.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진 그런 친구가 자신의 성격과 정반대가 되는 달리를 만나면서 정신 놓고 있어봐라. 뒤통수 칠 놈들이 천지 삐까리라니까. 천지 삐까리요? 그럼! 남이 호의를 베풀 땐 그냥 고맙단 한마디만 충분하댔어요. 어떤 순진에 빠진 놈이 그딴 소리를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아버지께서 참 훌륭하십니다. 사실은 원래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바뀌어서 온 모습을 오늘 보니까 색다르기도 하고 앞으로 연기하면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상대 역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고 정말 무학이 그 자체 같거든요. 일 끝나고 여유 되시면 저희 미술관도 한번 찾아주세요. 미술관 카페테리아 음식도 꽤 괜찮거든요. 미술관의 카페테리아는 데이트 각인데. 풋풋함과 신선함, 통통 튀는 에너지들이 아주 싱크로율이 완벽한 굉장히 두 분 다 기대가 되고 많이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어떻게 감자탕 그릇 숫자로 예술의 가치를 논할 수 있죠? 다들 아닌 척 점잔 떨고 우와 떨어도 결국은 돈이에요. 돈 이거 짠! 너무 재밌었고 하루빨리 찾아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좀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 거기에 웃음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는 시간 보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KBS ETV 드라마 달리와 감자탕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